저도 긴장이 되는데. 기도하는 여러분, 19 청년 조용필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막상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. 하다 보면 또 구겨버리고 또 휴지통 들어가고 다시 해. 이러다가 아, 10년 걸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신인 같은 기분으로 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앨범을 내는 데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아, 이게 정말 괜찮을까? 뭐 편하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 그래요. 그래서 이번엔 애라 모르겠다 식으로. 저를 밖으로 한번 내보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뭐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죠. 뭐 지금 각 그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. 다만 아, 내가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앨범 하나 냈다.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. 일단은 잘했던 것 같아요. 네, 기분 좋아요.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수천 명이 모여 계신데요. 네. 여기서 이 노래, 이 앨범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던 사람은 형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. 네.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. 네? 곤란하죠, 그렇게. 민망스럽죠. 아이고, 아이고. 근데 사실은 뭐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19집이잖아요. 네. 이제 사람으로 치면 사실은 19살이에요. 네. 그죠? 고맙습니다. 그죠?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났고 이제 20살 됐을 때 그 음악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음악 네. 저희들이 계속 듣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네. 지금 19살인 거고 네. 이제 곧 20살의 음악 저희들이 꼭 듣고 싶다는 말씀을 대신해서